여정현의 조종훈련,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청년들. 안녕하십니까, 여정현입니다. 저는 그동안 50여 개 국을 방문했었는데요. 사업상 자주 방문하는 고객들 때문에 많게는 일주일에 7번이나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. 이 동영상에서는 공공운수노조의 조사를 인용하여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2030 세대의 근무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학력은 대략 80%가 대졸이며 약 16%가 고졸 수준이라고 합니다. 종사자들 중에는 단순한 보안 검색 업무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면세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.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므로 2030 세대 중 55%가 근무가 힘든 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단지 10%만 근무가 편안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. 공항 근무가 편안하다고 한 사람은 불과 10%인데 또한 6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사람은 10%에 불과했습니다. 그리고 74%가 세후 200에서 299만원을 받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0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여성의 경우 꾸밈 노동을 해야 하므로 64%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항과 가까운 영종도에 거주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85%가 인천시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간접 노동도 있어 종사자의 47%가 30대 후에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20%에 불과했습니다. 공항의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54%가 여행을 포기하고 산다고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만 20%가 연애를 포기하고 산다고 답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. 항공기나 조종법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